한강. 그다음 이제 장년기. 장년기가 파래 시대입니다. 왜 파래 시대냐면요. 열나 일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자,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해당이 되시는 분. 아, 언니 이쪽이셨어요? 또. 아, 예. 혹시 남자분 없으세요? 이 시기? 없으세요. 자, 그럼 아까 헷갈리셨던 부분. 솔 카드가 뭔가요? 2번이고 아내가 14번. 예. 거기다가 어디에 해당이 되시죠? 삶의 전환기 20대 후반. 불확실한 미래와 현재 속의 균형을 위해 자유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시기죠. 2에 14세요. 14가 아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장공이 많다는데 2번은 의외로 그렇진 않다라고 했어요. 2에 14면 의외로 극단적이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 상당히 남성적인 캐릭터시거든요. 겉은 안 그래요. 이가 있으면 겉은 좀 유해 보입니다. 자, 이번 여자분들 남자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겉만 보자고요. 겉은 어때요? 자, 이분들 얼굴 좀 보세요. 속지 마세요, 얼굴에. 예, 얼굴은 다 뭔가 동네 언니처럼 순해 보이지만 속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 돈은 빌리면 갚습니다. 예, 왜냐하면 짜증나서 갚는 거예요. 그리고 절규합니다. 네, 보채지 마세요, 이분들한테. 근데 아내가 14가 있으면 단호해요. 그런데 이분이 삶의 전환기 이 20대 후반이라는 건 치명적이에요. 왜 치명적이냐면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2에 14면 겉으로도 그래요.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이중 모순적인 걸 추구해요. 자유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게 뭐냐면 안정적인데 이 두 가지를 추구할 때 되게 무모해져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본인이 추구하는 거를 이해시키기가 더럽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본인이 해버리세요. 누구와 함께 하시려고 하거나 누구한테 내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것보다 그냥 증명을 하시면 되세요.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인 기업 하시면 제일 좋아요. 뭐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요? 없으세요? 조직에 계시는 것보다는 조직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자유 안정을 어떻게 동시에 추구해? 그러면 본인이 그거에 맞는 걸 본인이 직업을 만드신다든지 그냥 명함부터 파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네. 재밌는 거. 그러면은 직업이 재밌는 거 찾는 사람이든 뭐든 그게 바로예요. 자유 안정을 동시에 찾거든요. 현실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내가 이상적인 걸 추구하겠다라는 걸 저는 별로 밀지 않지만 이 정도의 사람 이 시기라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본인이 추구하시다가 사람들이 보고 옛날에는 욕했는데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1인 기업 프리랜서라고 하면 또 짜증나요. 왜냐면 나는 나로서 운전하거든요. 동시에 창과 방패를 파는 한이 있어도. 그래서 끊임없이 그냥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시면 그때부터 매니아가 생깁니다. 뭘 하시죠? 재밌는 거? 뭘 하시죠? 재밌는 거? 놀기? 그러면은 그 매니아들은 어떤 걸 추구하십니까? 본인과. 예. 같이 노는 거. 자, 이제 같이 놀면서 돈을 버시면 직업이신 거예요. 아, 이제 가격을 매길 때가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프로페셔널하게 자유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시는 게 되는 거죠. 2와 14면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분한테는 애지간하면 충고 안 해요. 하실 거니까. 하시는 방향으로 쭉 하시는데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걸 포장하실 수 있는 툴만 찾으시면 되세요. 훌륭하시네요. 노는데 이제 돈밖에 생기신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있었던 분 또 어느 분이시죠? 네, 뒤에 분부터 먼저 할게요. 네. 네.
자, 아까 뒤에 있던 분하고 똑같이 3번이에요. 아, 얼굴들은 다 어려요. 초밝아요. 근데 아내는 10일이에요. 늙었어요. 아내는. 저스티스거든요. 3회 10일. 우리 7번, 7번 오빠분. 이 여자분이 3회 10일이면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억눌린. 오빠는 근데 여기 왜 왔어요? 타로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타로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냥 저한테 관심 있으셨어요? 예.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고요. 겉은 발랄한데 안에는 억눌린 것 같다. 겉은 발랄한 게 맞으세요? 되게 호감도가 있고 사람들이 얘기도 잘 들어주는 타입이거든요. 3번들은 일단 다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A가 좋죠, 맞아요. B가 좋아요. B도 좋아요. 근데 10일이 안에 있다라는 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은 속도 그래요. 단기 메멘토라고 보시면 돼요. 10일은 한 끗발 차이인데 하나가 왔을 뿐인데 속으로 다 자릅니다. 맞죠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야. 그건 맞으세요라고 하고 좋습니다 했지만 나는 못해. 안에서 다 잘라요. 상당히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깔끔벽이 있어요. 11번들은 대체로 정리벽이 있고 그래서 여자분은 남자 만나기가 힘듭니다. 좀 지저분해도 좀 참아야 돼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결혼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단 연애를 하실 때 스킨십부터 많이 하셔야 되세요. 단계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3개월 때는 손바닥 뭐 그다음 뭐 이렇게 모든 걸 너무 프로세스화. 그런데 본인은 어디시라고요? 전성기 20대 후반. 욕망은 또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어린데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어떨 보이죠? 20대가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주관이 확실하고 이러면 너무 새침대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얄미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겉은 또 아니어서 어쩌라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본인 20대 때 주변의 인간관계가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가가기도 힘들고 다가오게는 만들어놨는데 본인이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뭘로 본인이 승부를 하셔야 되냐면 깔끔함이에요. 일에 있어서 이런 분은 신뢰를 받으셔야 되세요. 신뢰의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자, 신뢰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신뢰를 받으려면요. 마음은 굴뚝 같아서는 안 돼요. 표현이 능력이에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복불복이에요. 자,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어요. 표현하려고. 가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자한테 오다가 잊어버렸어. 믿겠어요? 이 복불복은 되게 중요해요. 이 우연성을 관리하는 게또 실력이에요. 회사에서 내 실력을 인정받는 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항상 성과가 안 좋아요. 우리 3회 10번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뭘로 신뢰를 받는 줄 아세요? 거절 안 하는 걸로. 부탁을 들어주는 걸 항상 신뢰를 받거든요. 근데 내 실력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실적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의도와 맞는 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받고 공감받으시려면 이 삶의 전환기 20대 후반에 자유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시는 이 상황에서 단호함은 무조건 아웃풋이에요. 하시는 일이 뭐죠? 역할을 얘기 드린 거죠. 자, 허드렛 일을 깔끔하게 하시죠. 그럼 허드렛 일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그걸 완수하고 깔끔하게 하면 어떤 일이든 본인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한다면 이 역할은 어디에서든 필요한 수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지금부터
본인의 역량을 아 그런 분 있어요. 정리종돈으로 돈을 대박을 버신 분도 계시고 그 스팀 청소기 개발하신 분도 거의 타입이시고 예 자기가 그 꽂혀서 하는 그거 있죠. 그걸 전문화하세요. 제일 잘하는 허드렛 일이 뭐죠? 오, 야. 그런데 같이 살면 피곤해요. 청소 중에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깨끗하게. 이런 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결혼하셨나요? 네, 좀 하시면 하나만 생각하세요. 남자분 남편이랑 옆에 잘 거 아니에요? 좋아한다. 뭔가 거사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냥 잠드세요. 씻지 마세요. 자, 아내 11 있으신 분. 아우. 자, 작작 씻으시고요. 끼름직해도 참으세요. 다 타인과 뭔가를 하실 땐. 예. 그게 남을 상당히 불쾌하게 한다라는 걸 좀 깨달아. 내가 이렇게 더러워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참아집니다. 예. 그 애정을 가지신 분한테는 항상 그 부분을 조금 무난하게 하셔야 잘 넘어가실 수 있고 잘 길들이면 나중에 같이 씻을 수 있어요. 예. 안에 11이 있는 분들은 이 자기 옵세가 좀 있어요. 강박. 예. 그래서 이 기준에 맞게 하시는 게 훌륭한데 그 역할로 풀려야 돼서 이게 인간관계를 풀리면 본인이 힘이 없는 타입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특히 앞에가 3이면 안 돼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허드렛 일을 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허드렛 일도 완벽하면 달인이 되실 수 있어요. 청소를 잘한다는 건 좀 더 확장을 시켜보세요. 같은 타입의 남자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그냥 쓰고 닦고 하면 부부 청소단도 좋고 어쨌건 상당히 훌륭한 갖고 계신데 이 깔끔함을 유지한다는 게 자유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삶은 엔트로피예요. 점점 더러워지게 돼 있는데 언제 저희 집으로 한번 모시고 싶네요. 고양이가 6마리거든요. 청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눈이 내리는데 쓰는 기분이에요. 이런 분한테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거의 장점이라는 거 몸은 좀 고답지만 참 이 앞에 3이 좀 더 본인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예. 그래도 20대이시니까 늙어서까지 열심히 닦으시게 무릎 조심하시고요. 도구를 이용하시기 바래요. 예. 앞에 계신 분 솔카드가 2번이시고요. 문은 15번. 오. 시기는요? 리더십의 발견 시기 30대 후반. 아픈 인데 아내는 데빌이에요. 예. 이에 데빌이시면요. 본인은 다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불만을 제일 많이 갖냐면 나는 왜 아직도 성공 못했냐예요. 나는 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됐을까. 왜냐하면 30대 후반이란 걸 뭘 이루어야 된다는 뭔가 내가 스스로 이끌고 뭔가 이 상황에서 뭔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라는 불만감을 항상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알 만큼 아는데 그 나는 능력이나 욕망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2번이라는 게 문제예요. 게으르다예요. 그리고 2번이 이 안의 욕망이 데빌이라는 그 자기만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아내가 데빌이신 분들 있으세요? 문 카드가. 직업이 무엇인가요? 아, 오랫동안 하셨나요? 직업이 어떤 것이죠? 네, 그 전에. 학원이요? 오래 하셨나요? 20년 하셨어요. 본인은 뭘 오래 하셨나요? 어떤 직업이죠? 교사. 자, 2번이기 때문에 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은 특히 이 30대 중반의 이번이시거든요. 잘난 척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교사잖아요. 어쨌든 어머니들이 머리를 쪼아리고 들어오죠. 근데 만족이 안 돼요. 교사란 직업이 처음에는 되게 좋으실 수 있지만 이에 16이 있고 30대 중반이라면 이분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뭔가 아우라가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뭘 읽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엔 됐어요. 교사면 요즘 누구나가 좋아하는 직업이잖아요. 원하는. 거기까지 좋아하는데 하면 할수록 상당히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죠. 뭐 교장이 목표는 아니시잖아요. 이때부터 본인은 역할에 있어서 단호하게 본인만의 캐릭터를 가지셔야 되세요. 뭐 전교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뭘 가르치시죠? 초등학교. 그럼 전반적인 걸다 가르치세요. 더 힘드세요, 그럼. 나만의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는 하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30대 후반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난 뭔가를 드러내야 된다. 난 리드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 학교라는 어떤 직업, 이걸 통해서 익숙해진 스킬들, 그리고 이제 본인만이 가진 분명한 스태츄는 있는데 이 경력을 다른 영역에서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영역을 빨리 찾지 않으시면 초등학교 교사 나중에 하다가 그 좋은 직업을 걷어차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현실적으로 안주해서 어떤 30대가 되냐면 아이씨 몰라 이런 자포자기 30대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민은 언제부터 오냐면 30대 중반부터 아주 심각해져요. 이제 시들하거든요.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다 이룬 거죠. 아내가 16이신 분들은요. 아, 15. 아, 그럼 16이셨나요? 15. 예. 아내가 15이신 분들은 일단은 그 상황에 들어서면 이 상황이 지옥이라도 견딥니다. 그래서 상당한 내공이 있어요. 근데 지옥이라도 견디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몰라서 견뎌요. 두 번째는 방황해요. 빠져나오고 싶어서 방황해요. 그러다가 깨달아요. 아, 이걸 내가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구나 깨달으면 그때부터 편히 이걸 견디는 거죠. 근데 본인이 아직 방황의 시기에 있어요. 난 이거를 난 교사를 언제든지 박차고 나갈 수 있어요. 다음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교사는 I'm a teacher예요. I do something이 나와야 돼요. 아까 저분처럼 확실해야 돼요. 3번, 10번은 좋은 게 뭐냐? 돈 버는 거 따로, 삶이 따로예요. 뭐, 아이 뭐, 직업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 뭐 뭐예요? 하지만 아이도 펀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30대 중반에 가서 이게 혼란이 오기 시작했을 때뭘 하셔야 되냐면, 일가를 이뤄야 된다. 목표를. 이제는 이걸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교사가 될지는 이 앞을 채우셔야 되세요. 그냥 초등학교 교사는 이제 싫으신 거죠. 어떤 교사, 어떠한 티처, 어떠한 스승에 대해서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찾으시면 언제든지 박차고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구구로 다닐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열심히 헤매고 다니시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저분들 20년, 뭐 16년 더 버티셔야 되세요. 짧게가 15년이에요. 이제 찾으시면 되세요. 네. 왜냐하면 2번이시기 때문에 게을러서 열정적으로 잘안 찾으세요. 생각날 때마다 찾았기 때문에 더 하셔야 되세요. 아니요, 그냥 꽂힐 때만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래 성실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꽂혔을 때 바짝 했다가 또 쉬고. 그렇죠. 그게 쌓인 다음에 보셔야 돼요. 꾸준히 하실 수가 없어서예요. 2번 분들은 그냥 꽂혀서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못 하시고 교사가 되신 게 신기하신 거예요. 아, 2번이 요행으로 있어요. 실력 대비. 그래서 사람들 임기응변이 좋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자꾸 실력으로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쌓을 필요는 있으시죠?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작년기 중반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재점검의 시기, 완고한 기준의 시기, 갈팡질팡 혼란의 시기. 자, 이제
장년기하고 중년 통틀어서 중년을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관심 갖는 시기예요. 제 나이니까. 자, 장년기 중반이에요. 살짝 건방져지는 35세. 30대 중반, 후반. 이제 30대 마무리 들어가는 때예요. 자, 이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 아, 예. 오빠. 예. 솔카드가 뭔가요? 아, 예. 아내가 데빌이시고, 그리고 어느 시기시죠? 아, 살짝 건방져지는 35세시군요. 엠퍼러예요. 선카드는. 아내는 데빌이세요. 4번은 프레임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이고. 이런 분은 현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2번은 무시해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시해요, 일단. 그리고 3번은 뭔지 몰라요. 자, 1번은 확실하게 자기 분야는 압니다. 4번은 현실적인 전체적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세요. 자기 현실적인 조직 안에서 일하기도 가능하고 자기 걸 운영하는 건 가능한데 엠퍼러이신 분들, 선카드가 솔카드 엠퍼러이신 분들은 절대로 뭘 하실 때 비즈니스가 뭘 해서 크게는 하지 마세요. 작게 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다 보이는 사이즈셔야 되세요. 이걸 넘어가면 불안해서 못 사세요. 그리고 아내가 데빌이시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견디시는 건 있으세요. 거기다가 이 살짝 건방져 보이는 35세는 자기는 자부심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서 항상 자기를 점검하는 이 30대와 붙어요. 이게 데빌은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요. 오히려 4번이랑 속성이 훨씬 더 크신 거거든요.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언가를 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4라는 번호와 살짝 건방져진 이 35세가 붙어서 건방지긴 했는데 내가 말을 해놓고 보니까 되게 불안하거든요. 질렀어요. 어머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아 뭐지? 찾아보는 사람인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안전의 속성이 바로 불안감에서 온다라는 거.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시지 마시고 이 불안의 의미가 뭔지를 찾으셔야 되세요. 하지만 의미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대비를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도 이긴다라는 것만 믿으세요. 항상 집에 불이 난 상태세요. 어딘가 불이 나 있어요. 이분도 그래요. 어딘가가 지금 불안하고 불이 나 있는데 이번은 그래도 뭐 죽진 않겠지 하고 자요. 근데 4번은 못 자요. 그래서 노력하시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 30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이걸 조심하시는 분이라 제 두 허벅다리를 걸고 망하지 않으세요. 커지지만 않으시면. 그래서 그걸 믿고 늘 안전핀을 만드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또 4번. 예. 솔카드 4번에 문은 7이시고 시기는 어린아이셨군요. 4번인데 7이세요. 예. 오빠 이런 분은 어떨까요? 4에 7이시래요. 4가 있으니까 성에 갇힌 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성 밖으로 못 나가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어느 범위는 절대 못 넘어가실 텐데 이런데 말이라면 종마가 되셔야 돼요. 즉 거울 앞에서 나라는 건 나르시즘이거든요. 스스로의 개성이나 독특함, 차별성으로 어쨌든 이 성 안에, 이 프레임 안에서는 우뚝 서야 돼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만난 사람들 아니면 내 역할을 하는 그곳에서 내 개성으로 승부하시는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야 내 만족이 돼요. 그래서 눈치 보실 때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잘했냐 못했냐 내가 옳으냐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뭐래든 모든 악플은 나의 동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가 뭐래든 내 스타일이 돋보이는구나. 그 눈치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결국 타협이 되거나 무난해지거나 노멀해지는 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튀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튀어도 성 밖으로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일 튀는 게 나쁜 게 뭐냐면 성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두시면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세요. 이 안에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 또 계세요? 예. 그리고 시기는? 아, 이 살짝 건방져요. 이 재점검의 시기인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본인도 그러세요? 시기가 언제죠? 아, 살짝 건방져지는 35세. 이런 분들은 한창 때를 지나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고 후반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다고 했거든요. 이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점검하고 점검하시는 자기 성찰 쪽으로 가세요. 사실 이런 분들 되게 취미가 있어야 돼요. 5번하고 되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어떤 취미냐면 5번은 자기만의 고유한 취미가 있는데 이 시기에 해당되면 실용적인 취미여야 돼요. 5번은 실용적인 취미보다 자기 만족적인 취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2번이라고 하셨죠? 2번의 아내가 13이셔요. 상담하실 건가요? 지금 하시는 일은요? 그게 13이에요. 데스. 이 2의 13이면은 정확하게 그 제가 2번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 있죠? 3파. 애 낳는 거 도와줄 사람. 애도 아주 그 힘든 3파. 애 낳기 힘든 난산인 경우를 도와준다라고 해요. 13이면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느 직장에 오래 있으면요, 이거 망합니다. 그래서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이런 분은 1인 기업은 안 돼요. 저분처럼 프리랜서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상담 쪽도 나쁘진 않은데 주로 컨설팅이에요. 도와준 자문. 제일 좋은 게 자문이고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설계를 해주시는 분이 맞으신데 살짝 건방져지는 35세이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사이즈를 작게 해서 큰돈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즈를 작게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컨설팅하거나 하시면 아주 좋으실 수 있으세요. 이 중에서 문카드가 13이신 분. 아우, 소방서예요, 소방서. 급한 불 껴주시는 분들, 같은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빡세고 짧아야 돼요, 일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는 그불 끄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이 없어요. 사람을 수십 명을 살렸던 공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불 끄는 기술을 단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빨리, 잘. 그게 본인들의 전문성을 키우실 수 있는 일이세요. 그리고 나는 왜 맨날 이런 일만 하고 좋은 건 뒤에가 가져가지? 어쩔 수 없어요. 이걸로 승부를 보면 되는데 불은 내가 껐는데 그 소방 그 간이 그 다른 사람이 명예를 얻어도 그 사람한테는 없는 게 뭐냐면 불 끄는 기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불 끄는 기술이 있는 분들은 본인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가 맞고 직장도 그러한 거를 끌어다니고 부서를 많이 이동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불 끄면 뭡니까? 그 건물 끝난 거예요. 아,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 뒤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 그 뒤까지 먹으려고 하시면 싸워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요. 내가 정당한 걸 요구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지? 그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죠. 그래서 이 재점검의 시기에 있으신 분이 많으신데 이분은 항상 불안감 때문에 뒤를 보고 앞도 보고 조심해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감이 원동력이고 그러기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살펴보는 내 인성, 내 조건, 내 상황을 늘 살펴보는 자문이나 컨설팅 역할을 도움을 받으시다가 본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저분과 본인 이분들은 사실상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컨설팅을 하시면 아주 잘하실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경력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일까지 하신다면 그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게 또는 노하우를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훨씬 좋으실 수도 있고 우리 저분은 뭐 그림을 하시고 아티스트를 하지만 아티스트가 되기는 오히려 힘들어요. 그걸 컨설팅 하시는 게더 좋으실 수 있으세요. 거기다 앞이 7이죠.
그럼 본인이 직접 이런 부분에 해설가나 큐레이터들 많아요. 원래는 교사셨다가 미술을 하셨죠? 이 두 가지를 합치셔야 되세요. 앞에 나서는 7번이기 때문에 교사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못했던 거는 교사의 역량은 아니세요. 자기 더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 있으신 거죠. 거기다가 이 재점검의 시기는 내가 무언가를 남을 내 경험을 통해서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비슷한 길에 있는 사람들을 컨설팅하거나 자문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역할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요 다른 시기에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네. 아, 30대 중반. 5번이시죠? 안, 그 썬카드가. 아내는? 아, 썬이시네요. 그래도 팔자가 좋으시네요. 5번 치고. 왜냐하면 실제로 팔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겉에 보이는 게 팔자가 아니라고 했죠. 내 안에 있는 게 팔자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도 밝으신 거예요. 5번이면 일단 고가 있습니다. 쓸고, 외로울고, 힘들고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19번 썬이에요. 네, 이걸 그냥 타파하는 좋은 긍정성이 정말 있는 거죠. 그런데 완고한 기준의 시기 30대 중반이요.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실리적이 되고 이 프레임을 견고하게 지키려는 아주 고집이 강한 분이라서 썬에 이것까지 결부가 되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분은 나는 만족한다요.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가 만족스럽냐고 해도 나는 만족할 거이다요. 왜냐하면 내가 쌓은 토대를 내가 믿는다 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해왔었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가장 고민하셔야 될 거는 내가 쌓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리적이 되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제 본인을 위해서 좀 사셔야 되세요. 자신의 진짜 욕망,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를 이제서 하실 수 있어요. 이 30대 중반, 이 완고한 기준의 시기에 있으신 분도 있으신가요? 우리 시생님? 아, 5번에 9? 19 같이? 그래요, 초긍정. 뭘 해도 좋대. 나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5의 9의 이 완고한 기준에 있으신 분은요. 이제서 30대 중반을 넘어시면서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서 알을 깬 거예요. 알이라고 하는 속에서 스스로 이 알을 깰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셨었던 것뿐이에요. 알을 깰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부터 태어나서 내가 무슨 새인지 뭐 벌레일 수도 있겠지만 뭐 도룡뇽일 수도 있겠지만 알을 깼다라는 건 스스로 성장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재용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 못 컸거든요. 스스로 컸다라는 건 이 안에서 이 얇은 계란 같은 알에서 어쨌든 스스로 조심해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스스로를 사실은 고립시킨 거예요. 오랜 동안 어쨌든 이분들 태우면 살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안에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자기를 얽매여서 고립시켜서 성장시킨 다음에 이제 알을 깬 거죠. 이제 알을 깬 다음에는 이제서 아주 연약한 새예요. 이제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배우시는 시기가 바로 완고한 기준의 시기가 맞닦은 숙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나 이제 5번이시면 이제 깼고 나는 이렇게 뭐 스스로 성장했는데 어떠한 고난과 위험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나는 건 반드시 배우실 수 있으세요. 날아가는 방향은 본인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날아가고 싶은 방향으로 꼭 가셔야 되세요. 이제부터 본인들의 인생이 시작되셨다고 보시면 되시죠. 즉 본인의 경험과 토대, 그 외로웠던 시간을 절대로 믿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분들 계신가요? 나이? 네. 아, 30대 마무리. 어쨌든 중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예요. 자기 주관이 확고해지는 건 이유가 있어요. 체력이 딸려서 해요.
이분들은 지구력과의 싸움입니다. 지구력이 좀 약해요. 근데 하고자 하는 욕망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주 조금 조금이라도 계속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관점이십니다. 무엇이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같은 일이라는 게 좀 빨라요. 그나마. 지금 하시는 일이 뭔데요? 주부요. 아, 같은. 자, 중요한 건 주부에도 종류가 많아요. 아, 저희 어머님 같은 분은 주부로 평생 사셨지만 주부였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으셨어요. 일상적으로 주부가 하는 일을 거부하셨던 분이시죠. 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게으르지만 지혜롭다라고 자명하신 분이세요. 네. 청소, 뭐 살림, 뭐 밥 해주는 거 도시락 일절 안 하셨던 분이세요. 기분 내킬 때 하루 합니다. 벨벳 드레스 입고. 그때는 이제 주부 코스프레를 할 때요. 본인의 다른 상상이 세 개가 있어요. 7번이셨는데 본인 2번에 13번이세요. 아까 누가 또 13번이셨죠? 예, 2번에 13번. 본인도 주부시지만 그렇게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한 주부였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분들 자제분이 독립적입니다. 알아서 안 하면 밥 먹기 힘들어요. 예. 하지만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그저 오늘은 밥하기 힘든 날이었을 뿐이에요. 오늘은 그런 무드가 아니에요. 하지만 애들의 교육이라든지 뭔가 인성이라든지 본인이 꽂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열심히 하십니다. 그게 뭐죠? 본인이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신경 썼던 거. 살림이 아니고 방관. 애들 독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자유를 주 계속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시고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뭐 하시고 싶으시죠? 아, 어떤 공부를 주로 하셨는데요? 고독병? 아, 저번에 얼빠 계속 공부하세요. 네. 아이들한테는 자유를 주시고. 아, 근데 훌륭한 게요. 아,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제가 그 메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리더십 강의 그 어드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각계 분야에 아무 리더십과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리더십이 없어 보이는 분들인데 그분한테 제가 강의 의뢰를 했어요. 한 분은 꽃꽂이를 하는 여자분이신데 꽃꽂이로 리더십을 설명을 해요. 저도 꽃을 꽂아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속성을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 꽃의 모양과 꽃을 컬렉션한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강의를 부탁드려서 본인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꽃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런 워크숍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모실 분은 명력으로 본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런 직업은 컨설팅이에요. 매일 막 이러고 다니시는데 술도 많이 드시고 컨설팅이신데 본인의 인생이 깝깝해서 명략을 배우신 걸로 이제 겨우겨우 연명하고 계세요. 직장에서. 그래서 그분한테 본인이 봤을 때 명략적으로 보실 때 리더십은 무언가. 그러니까 리더십이 남이 날 이끄는 게 아니고 내가 날 이끌게 한 리더십. 어떤 핵심이 있는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서 2월 26일인가? 2월 언제 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은 꼭 오세요. 단돈 2만 원이면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또 한 분은 제 친구인데 이제 어느 뭐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왕따였어요. 그런데 지금 교사를 해요. 웃기는 일이죠. 거기다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를 이끌어서 한 가장 계기가 됐던 게 이제 게임으로 컴퓨터 게임, 온라인 게임 있죠. 그걸로 논문을 썼어요. 게임 캐릭터 속의 성격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게임 속에서 보는 리더십을 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또 오시고 각계 분야에 자기가 바라본 세상에서 본 리더십을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특히 본인 같은 뭐 2에 13이 있는 분은 어디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배우고 즐기는데 핵심적으로 늘 배우는 것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스스로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꾸준히 해오신 거죠. 배운 과목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스스로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안 그랬으면 계속해서 집에 붙어서 주부로 살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우울증이나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생길 확률도 있어요. 스스로를 그러한 나쁜 상태에 있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 본인 몸과 마음에 불이 났었던 거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열심히 사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끄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들 불을 꺼주시는 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도덕경과 장자 모든 배웠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미신과 리더십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 중에 하나가 제가 모신 분 중에 하나 조각보와 리더십이 있어요. 조각보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어디에도 쓸모없는 천은 없다가 주제예요. 조각보잖아요. 다뭐 말에 뭐 이렇게 불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럼 좋으면 된거 아니겠어요? 결국 자기가 한걸 통해서 자기가 리드를 한 거거든요, 인생을. 자기 인생이 너무 대단한 보자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하찮았었던 거죠. 그이 하찮은 조각을 어디에 배치냐에 따라서 대단히 핵심도 될수 있고 귀퉁이에 어떤 새로운 면모도 될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본인도 이제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리드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리드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 미치셨을 거예요. 애들을 자유롭게 둔게 아니고 힘이 없어요.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노라 했을 뿐인 거죠. 그만큼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다 키워놓으셨으니까 애들은 더 이상 독립적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본인이 도움이 필요하신 걸꼭 찾으시길 바래요. 미싱도 좋아요. 무엇이든 시작하세요. 정말 12시까지 가겠어요. 이거 어쩌나. 이제 갈 길이 이제 중년인데 너무 힘들죠? 네. 만약에 지금 11시 40분인데요.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하시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상 요 뒷부분은 제가 이 프로파일이랑 이 프로세스를 일단 다 드리고 이거에 의해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걸 핵심은 뭐냐면요. 일일이 처음에는 이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아까 제가 이 저희 수제자분에게 느낌적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선카드와 문카드 그리고 에이지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보느냐를 사례를 드리려고 한 것뿐이거든요. 다할수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스프레드는 했어요. 중요한 건 했고 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뒤에 나이에 관련돼서 더좀 상세한 설명은 제가 다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캐릭터에 관계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나이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은퇴 시기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이 후반에 황혼의 삶에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시기 생일 없어요. 예.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아, 분리되는 영혼 황혼기 영적이면서 동시에 속물적이십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단계예요. 아까 우리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 뭐 이렇게 쭉 지나서 중년의 삶, 아까 제일 관심이 있다라고 중년의 삶을 뭐냐면 이제 내 알을 깨고 정말 이제 내 삶을 찾으셔야 되시는 시기예요. 내 삶을 깼다는 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스스로 알을 깰수 있을 정도의 힘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껍질을 깨고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찾으시는 시기거든요. 그게 바로 중년이에요. 중년은 더 이상 안정을 추구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서 변화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든 나는 먹고 사는 건 굶어 죽진 않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변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년 후반기에 가면은 독립. 그 나는 누가 뭐래도 난 이제 뭐살 거야. 미드 에이지 크라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중년 사춘기라는 게. 이 시기에 뭐냐면 나를 발견하고 싶은 거죠. 청소년기 때 발견한 제2차 성징이 아니고 진짜 내 본성, 내 진짜 솔카드와 문카드가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속성에 제일 중요한 거, 나를 찾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뭘까? 이게 되게 중요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있는 분들이 주변을 너무 신경 쓰는 건 오히려 되게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마지막에 보면 나는 관대하다. 능력이나 지력 모두 최고치에 이르지만 힘 빠져서 관대하신 거예요. 이 시기까지 이르시다면 아 이제는 나를 찾는 거에서 어느 단계로 가냐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직관력을 개발하시는 시기가 바로 은퇴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 언니는 8번에 여기까지 있으면 진짜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예요. 그게 내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욕쟁이 할머니는 욕으로 사람을 치유해요. 즉 경험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좌충우돌한 사람이라서 즉 은퇴 시기에서는 나의 본인 직관적인 게 맞고 영적인 즉 사람을 보는 눈 뭐 이런 거 여기서 좀 판단이 좀 빠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유 얼굴이 글렀어 이런 건 맞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직관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직관이 너무 세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직관으로 가면 너무 말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노인은 지혜롭겠거니 하고 듣는 게 있지만 이렇게 이쁘고 발랄한 여자분이 막 말을 쏴. 그러면 남들이 뭐 묻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넌 이래. 이게 얘기가 되셔야 돼요. 내 경험, 내 어떤 직업적 커리어로 봤을 때 이건 맞아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신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지 마시고 좀 더 커리어를 신경 쓰실 필요 있으세요. 돈이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실력을 뭐 쌓으시는 데서 중요하시고 그래서 은퇴 시기는 뭐냐면 중년의 시기 나를 찾는 거가 끝난 다음에는 본인의 직관이 생깁니다. 아 나한테 가장 잘하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그걸 공략하는 진짜로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서 오히려 뒤로 가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 시기에 또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내가 생각한 게 거의 맞아요. 그런데 논리가 없어요. 그 논리를 역으로 배우셔서 공부를 좀 하시거나 뭘 체계적인 걸 쌓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아수라 백작도 있죠. 웅졸하고 야욕이 생긴다면 야심가가 되겠지만 한 분야에 또 수장이 되겠다면 또 존경받는 의욕가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항상 이 두 가지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게 은퇴의 시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년의 시작. 이때부터는 그냥 애가 됩니다. 이 시기에 계신 분. 제일 재밌는 게 이 노년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노년과 특히 노년에 있는 분들이 뭐냐면 까칠한 천재. 그리고 한겨울에 눈 사람, 철없는 노인, 용서할 수 있는 자. 다 좀 뭐라 그럴까요? 언밸런스 하죠. 한겨울에 눈 사람, 아름다워 보이지만 춥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너무 외로워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굳굳이 눈의 여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를 외롭게 하지만 누가 인간이 나를 또 즐겁게 하거나 녹이진 않거든요. 혹시 이 시기에 있는 분 계세요? 아유 외로워도 너무 외로워하시네요. 정말 눈의 여왕이세요. 사람은 사실 그렇게 곁을 두질 않아요. 외롭다고 하시면서. 자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 욕망을 갖고 있습니까? 눈사람인데 따뜻해지고 싶다라는 거. 누가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성찰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자분, 남자를 해결이 안 돼요. 결혼하셨나요? 하시고 싶죠? 별로예요? 인간관계를 갖지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되게 도도해요. 6번이시지만 어떤 기준이 확실하거든요. 결국에 이 한겨울의 눈사람이신 분은 사람들과 거리를 둬서 멋있어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누군 사람을 구경 오게 하셔야지 같이 놀면 안 되세요. 그래서 본인이 좀 더 본인의 이미지라든지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지 어울리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돋보이시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눈의 여왕은 맞으시고요. 그래서 좀 외로우신 거죠. 또 어떨 때 외로웠냐면은 자기가 특별하지 않으면 더 외로워요. 그래서 작은 무리에 아름다운 눈사람이 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 혹시 까칠한 천재 있으세요? 아, 이분이 되게 재밌어요. 천재인데 아, 정말 뭐 뛰어난 데가 분명히 있으세요. 남다른 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가립니다. 난 이래서 이래서 너무 기준이 많아요. 까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매체를 쓰셔야 돼요. 글이나 뭐 블로그나 뭔가 이렇게 내 어떤 이미지만을 SNS를 하시거나 그래서 나를 다르게 보여주셔야지 직접 1대1로 퍼슨으로 만나면 좀 힘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까칠한 천재 진짜 천재인가 증명되면 괜찮은데 까칠한 것만 남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제가 제일 귀여워하는 철없는 노인. 아우 아주 귀여워요. 이분들은 단 거 많이 드시고요. 어떤 분이냐면요. 어르신들은요.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사탕을 숨기세요. 애랑 똑같은 레벨에서 움직이세요. 천진하지만 지혜로우신 분에서 나이가 드실수록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나는 어린애다 생각하시고 더 포용력 있게 받아주시면 관계에 있어서 승부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노인이지만 철이 없는 아이 같거든요. 그 순수함 때문에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아직 저도 어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면 아주 즐거울 수 있는 하지만 노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본인이 혹시 이 70대 후반 용서할 수 있는 자 여길 없나요? 이분은 분노가 결코 두렵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결코 억지스럽지 않은 시기가 뭐냐면 힘이 다 빠져서예요. 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우유부단합니다. 황혼의 삶 아티스트가 되는 이제 마지막이 되면 이제 마음껏 자기의 이 치매적인 속성을 이렇게 발휘합니다. 아티스트가 된 노인 있으세요? 아 여기 없군요. 지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자기만의 너무 이상한 꼴리는 대로 살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되게 이게 좀 조용남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분리되는 영혼 있으셨죠? 예예. 아 이분은 이제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속물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현실을 절대 포기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 되게 영적인 존재를 군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훈수 드세요. 그리고 그게 존경을 받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종교적인 거 관련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 홀로 춤을 여기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다시 찾은 자아 고독기 80세 이게 오래되신 분들은 못 오시고 계시는 건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저분은 약간 종교적 기질 때문에 좋아하시는데 이런 거 이렇게 특히 아티스트가 된 분은 자기 영역에 되게 좀 잘난 척하고 사시고 계시고요. 다시 찾은 자는 혼자 좀 계세요. 그 나홀로 추움은 이분이야말로 이제 종교 계통에도 많이 계신데 여기에 생일 없으세요? 전혀? 이분이야말로 교주 초월적이고 현재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약간 교조적이나 교주하실 수 있는 타입이 많이 들어가시죠. 다행히 없으셔서 다행이네요. 어쨌건 제가 이 뒷부분은 마무리를 조금 했지만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한테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48가지에 대해서는 캐릭터가 좀 더 설명이 들어간 거를 제가 구정 전까지 정리해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분한테 계속 물었죠. 여러분한테 스스로한테 푸시해서 답을 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데 뭐 3번인데 아내가 10번이고
거기다 뭐 초딩이다, 그림이 나온다 이런 느낌. 그래서 본인만의 사회적 언어로 설명을 하세요. 아까 이분처럼 뭐 지불놀이도 좋고 뭐 어떤 단어라도 좋아요. 뭐 답답할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다라든지 이런 본인만의 언어로 해석이 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써보시면 맞습니다.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다 비슷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서로 알아들어요.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해서 국 끓여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질문의 기본은 뭐냐? 나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요. 나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남을 아는 거죠. 남이 뭘 아냐면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나를 찾으시라는 거지 정답을 찾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3번을 좋게 보지만 어느 분은 3번을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무책임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3번, 10번 아가씨. 갔나? 예. 어떤 분은 되게 좋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죠? 그건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무책임하게 보는 사람이 왜 그게 거슬리는지가 중요한 거고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다른 타입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나를 보기 위해서 이걸 보시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다 저렇다 해석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하시다 보면 나는 인간을 다 싫어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인데 몇 번 어때? 몇 번 어때서 뭐 그럼 넌 다 싫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다 싫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2번이었어요. 즉 그때 상황에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문제의 출발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카드, 문카드, 에이지 그 시대정신의 스프레드를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다 이해하셨을 때 6장을 놓고 보시는 카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저한테 오셔서 카드 안 봐주세요라는 질문은 이 단계가 끝나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 저 연애전 좀 봐주세요. 연애 누가 할 수 있대? 그거부터 봐야죠. 연애가 너한테 뭔데? 연애를 하면 왜 좋은데? 그걸 아셔야 연애점을 보시는 거지. 이 사람하고 잘 될까요? 잘이 뭔지를 모르는데 보는 스프레드는 없어요. 그 맨 시초가 첫 번째, 나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고 아까 이분이 질문하셨던 대로 내가 같으면 다 똑같으냐? 같아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다르거든요. 제가 촛불인데, 제가 2번인데 여기 각종 2번들이 있지만 영역이 다 다르죠. 하시는 일도 다르고 왜냐하면 얼굴이 달라서예요. 태어나게 해준 부모가 다르고 물론 한국이라는 그지 같은 상황은 똑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2번으로서 더 가고 싶은 영역과 역할이 있죠. 그 영역과 역할로 가려면 그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장애물을 치우는 거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세상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나로서 세상이 변하는데 일조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 외의 것에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는 게 나한테도 관심을 두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아까 뭐 웃기는 말로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진심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불을 축적하는 것보다 다른 함께 불을 축적하는 방법이 더 빨라요. 제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6마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맨날 슬슬 발로 찹니다. 이 돼지들아 이러면서 청소할 때마다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이 길냥이 삶의 수준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서로 영역도 너무 심하고 거기다가 언제든지 로드킬을 당할 수 있는 우연성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길냥이는 누가 도와야 될까요? 길냥이끼리 연합을 해서 조직을 해서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길냥이 속성상 늘 이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하게 사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길냥이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거든요. 나를 알고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로서 이 장애물들 우연성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복불복이 심해지는 걸 막으셔야 돼요. 관리 능력이거든요. 우리 실력을 키워서 우리 인생에 그런 복불복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그게 팔자지.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걸 아시라고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내 문제만 해결하고 나만 잘 살려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결국에 최악의 사기꾼을 만나거나 최악의 경우를 당하시게 돼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섹시한 수비하기,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나를 알고 나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지피지기면 뭐 100점 100승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 그따위를 싫어해요. 뭘 이기고 자시고요. 안 이기고 싶어요. 경쟁이 싫어요. 여러분들 어떤 경쟁에도 휘말리지 마시고 스스로의 문제만 파악하시면 다음은 다 해결이 돼요. 남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있어요. 남을 움직이고 싶은 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알아야 어떻게 움직여보죠. 결국 여러분들이 솔카드와 문카드는 이게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부터 시작하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세요. 운명도 점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도장 같은 거니까, 인주 같은 거니까, DNA니까. 근데 우리 DNA를 분석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생년월 일로 하신 거지 미신이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나침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여기까지 섹시한 수비학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 또 만나려면 벙커에 의뢰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딴 데서 만나죠 뭐. 네. 또 한번 뵙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C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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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hen